GNI테크는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들로 편성된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태양광 LED 교통안전 시설물과 시스템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친환경 태양에너지와 LED 무선 IoT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서비스를 겸비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NI테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201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세계 22개국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NI테크는 혁신적인 태양광 LED 도로 표지변 개발을 통해 고강도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새로운 도로 표지병 시장을 열며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특허받은 완벽한 방수 성능으로 GNI테크 도로 표지병은 매해 장마철 침수가 발생하는 강변 도로는 물론 물속에 설치해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다양한 설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일방 통행 도로, 휴게소 출입구, 톨게이트 교통섬, 공원 등 당사의 제품으로 더욱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엔하이테크는 전기식 LED 도로 표지병 개발을 통해 태양광 충전이 불가한 그늘진 지역, 실내, 주간을 포함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용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지엔하이테크 태양광 LED 델리네이터는 최근 고속도로, 곡선도로, 중앙차선 등의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통안전 제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LED 델리네이터는 기존의 먼지, 비등 열악한 환경이나 날씨 등으로 인해 쉽게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재기반사형 델리네이터의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GNI테크의 델리네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환경이 훨씬 개선된 실제 설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엔하이테크의 태양광 LED 경관 조명은 태양광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GPS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파노라마와 시나리오 등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경관 연출이 가능합니다. 펜스 타입 조명은 별도 브라켓을 사용하여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볼램프 타입의 경우 완벽한 방수 기능으로 물 윗띄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릭 타입은 공원 및 산책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지엔하이테크 벽부 등은 경관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표지판에 설치하여 조명 역할을 할수 있으며 지엔하이테크의 태양광 LED 가로등 조명도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유령공원에 실제 설치된 사례 영상입니다. 지엔하이테크의 태양광 LED GPS 시스템은 교통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솔루션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급변하는 도로 현황을 태양광 LED GPS 도로안전 조명시설물을 통해 더욱 명확하고 가시적인 사전 알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도로 위에 회전 교차로, 곡선 도로,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와 파노라마를 통해 공원 리조트 등에서 아름다운 경관 조명 효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태양광 LED GPS 시스템 설치 사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GNI테크의 태양광 LED 무선 제어 교통안전 시스템인 지윅스는 무선 IoT와 태양광 발전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본 시스템은 국내 고속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다 나은 도로 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왔습니다. GNI테크는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며 또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한 간편한 설치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 모두를 고려하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주 원동력으로 사용하며 무선 RF 통신을 이용하는 당사 시스템은 야외 공간에서의 사용 범위나 주변 여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시스템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설치 현장이 실내이거나 그늘진 곳의 경우 실제 현장 상황에 맞춰 태양광과 전기 에너지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역시 제공 가능합니다. 지윅스의 기본 개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GNI테크의 지윅스는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사전 경고나 알림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연계 시스템은 기존 신호등의 교통 신호 변화에 따라 동일한 신호인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자동 연동 발광합니다. 본 시스템은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여 현장 여건에 제약 없이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닥 형보행 신호 등은 횡단보도 양쪽의 보행자 블록에 설치되어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일 때 녹색, 빨간색일 때 빨간색으로 연동 발광합니다. 본 시스템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며 신호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행자들에게 언제 길을 건너야 하는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어느 국가의 어느 브랜드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교통 신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태양광 또는 전기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횡단보도 시스템은 시티 센서를 교통신호 등에 연결하여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일 때 무선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을 자동 발광시켜 운전자에게 사전 알림을 줄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 시스템은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션 센서 혹은 카메라 센서를 통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미리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알림을 제공하여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교차로 제어 시스템은 교통안전 시설물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에 가까이 다가오는 차량을 미리 감지하고 운전자들에게 사전 경고 안내를 제공하여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과 같이 지자기 센서가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하면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이 빨간색으로 자동 발광합니다. 실제 설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갑작스러운 교통정체, 블랙아이스, 안개,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GNI테크의 지윅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안내를 제공하고 전방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센서가 갑작스러운 교통정체, 블랙아이스 등을 감지하면 즉시 허브에 신호를 보내고 허브는 태양광 LED 경고 등을 즉시 발광시켜 사전 경고 안내 표시를 합니다. 지윅스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휘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 등과 같이 특정 알림 및 경고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려는 차량을 감지하면 무선 태양광 전광판과 스피커가 운전자에게 경고 안내문 및 음성 안내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합니다. GNI테크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